Good morning, 여러분. 갈릭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2018년의 마지막 날을 기록하자는 의미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신년 사주를 보러 갔었거든요. 원래 사실 그런 거 가는 거 약간 찝찝하잖아요. 괜히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냥 충동적으로 간 거였는데 되게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 부분은 사실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제 사주가 신금이거든요. 신금에 흙이 조금 많아요. 항상 어디에 가서 사주를 봐도 저한테 부족한 게 물이랑 목이라고 하거든요. 2018년은 흙이 많은 해였다면 내년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는 해여가지고 저한테 되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사주? 점 같은 거를 원래는 보는 걸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에 점 보러 갔다가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안 보고 이번에 사주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주 보러 가면은 괜찮게 나와요. 근데 신점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딴짓할 게 아니라 빨리 촬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따가 새해에는 가족들이랑 맞고 싶어서 저녁에는 본가에서 자려고요. 지금 사실 일어난 지 30분 됐는데 계속 그냥 폰하고 있어. 저는 지금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꽤 많이 미뤄온 상태라서 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촬영하지 않으면 내일에 제가 고생하니까요. 요거는 여러분, 록식당 립밤인데요. 약간 이 틴티드 립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싫었는데 생얼로 있을 때 그때 그냥 이거 딱 발라주면 생기 돋아서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새 생얼로 촬영할 때 이거 한 번씩 발라줘요. 비비크림. 2018년은 저에게 정말 다양한 해였단 말이죠. 뭐랄까, 뭐 이사도 두 번이나 하고 사는 지역도 바뀌고. 2019년에는 더 좋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딱 내가 기분 좋은 것만 믿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주 봐주시는 분이 보통은 좀 쉽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뭐가 뭐다. 근데 계속 한자로 뭔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전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막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또 한자로 대답하시고, 결론은 나쁜 건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말을 100%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마지막 저녁이니까, 이제 엄마도 그렇고, 귀찮게 요리하지 말자고, 제가 갈때뭐 사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차피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먹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파스타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좋아하세요. 근데 엄마가 네 영상 보니까 너가 만드는 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장 봐서 가서 제가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깨졌는데, 이거 진짜로 제가 요즘에 애교살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오쏘 젤티라는 맥스파크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엄청 예뻐요. 아, 그거 늑장 부렸다가 벌써 해가 지네. 아, 지금. 이렇게 엄청 예쁘죠? 이겼어요. 장난 아님. 너무 건조해. 진짜 화장하면 얼굴 땡겨가지고. 요즘에 차에 타고 어디 갈때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하울이랑 소피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막 갑자기 좀 괴물로 변했다가 막 도망 나가고 그런 그 장면에 나오는 좀 긴박하고 좀 미스테리한 그런 OST를 되게 자주 들어요. 자, 그리고 요거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삐아 마스카라. 삐아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 요 원드가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뭉치고 좋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빛이 더 많아서 일로 옮겨봤어요. 어때요? 괜찮죠? 마스카라.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이것도 요새 잘 쓰고 있는데, K 팔레트 라스팅 치크 틴트 2호. 요런 컬러거든요.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일단 요게 되게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가지고, 뭔가 휴대하고 다니기 되게 좋고, 크림이어서 나중에 피부 수정하고 나서도 쓰기 좋으니까 요새 자주 손이 가고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근데 색깔이 약간 제 취향으로는 좀 채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연하게 발색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입생 틴트 12호. 요 코랄 체크 색깔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요런 색깔. 되게 생기 뿜뿜하는 색깔. 이거 진짜 너좀 건조할 때 미스트 뿌려주면 너무 좋아요. 진짜 사막에 이슬이 내리는 기분이랄까? 어제도 화장하고 밖에 나갔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미스트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 집에 미스트가 몇 갠데 지금 건조하다가 또 사는 건 오바겠지? 그러면서 안 샀거든요. 그리고 미스트 뿌리면 이렇게 좀 광나는 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 가방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저분해.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준비를 다 했고, 하룻밤 자고 올 준비도 다 했고, 이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Hello, my car. Rose 생크림 소스 세일하고 있네. 이거 바꿔봐야겠어. 그래도 많이 해. 이만큼. 아, 이 부질이 약간 해.
되나? 다 됐다. 먹을까? 맛있다. 매운 거였구나. 맛있나? 그래서 괜찮네. 그지? 맛있지. 맛있다, 그지? 다 먹고 나니까 정말 식곤증이 밀려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으네요. 좀 쉬다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구토라는 책인데 이 구토가 진짜 읽다가 구토 나오는 책이래요. 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샀을 거예요. 속도가 잘 안 나가긴 해요. 그래도 읽어야지. 너무나 귀여운 뒤통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고구마입니다. 색깔 봐라. 오, 맛있겠다. 맛있다. 엄마 포크 줄까? 고구하고 그냥 뭐 그냥하고 조금 엄마. 하이 빅스비. 지금 온도 알려줘. 충청남도 공주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로 추운 날씨입니다. 별로 춥네. 아 진짜 지금이야? 응. 하피 뉴 이어! 27살 27살
21살이야. 한 20살이지 이제. 30분인데? 나 31살인데? 21살이지. 맞아 보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한 해가 모두에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일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여러분 덕분에 이런 일을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2019년 플래너.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거예요. 이미 벌써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해놨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뭐 2019년의 목표 같은 것도 혼자 많이 생각을 해놨어요. 전 영상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몇 개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2019년에 좀 또렷하게, 명확하게 세운 목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여행 최소 3번 이상 가기예요. 저는 솔직히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고 여행이 안 좋은 이유는 귀찮아서거든요. 짐을 싸고 여행지를 알아보고 거기서 둘러볼 관광 명소를 알아보고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이 모든 게 귀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기 때 여행을 많이 갔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걸어다닌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게 유명한 거고 뭐 이게 예쁜 거다 이런 생각도 없을 때여서 그냥 막 막연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행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일본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다녀오고 막상 가서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평소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고 오기도 하고 근데 웃긴 게 이제 여행 가서 느끼는 것들이 뭐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이런 거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여행을 가면 저 자신에 대한 고찰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행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2019년에는 여행을 최소 3번 정도는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책도 많이 읽고 싶고요. 그리고 운동도 지금 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기 그리고 2019년은 조금 정신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는 겸 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뭔가 20대 초반에는 어떤 저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서 각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핑계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0살 꽉 채우고 31살이 막 되고 보니까 그때 안 했던 것들은 그냥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때 안 했던 건 지금도 안 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걸 느끼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되게 충실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더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흐르듯이 살지 말고 좀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그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기를 쓰는 것도 내년 목표에 추가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계획 잘 세우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가득하길 바랄게요. 내일은 일어나서 떡국을 먹을 거니까요.
선배는 왜 하고 있어? 몰랐나? 태풍이라는 시련 속에 꿋꿋이 새 생명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인가 항리 마을은 반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아 예쁘다. 저기 사람이 산다고? 산다고? 아 진짜 예쁘다. 그치? 한때 70여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놀기를 생각했습니다. 예,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 뜯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물속으로 들어가서 양비가 소라야. 올해 여든 하나. 여러분 눈이 와요. 너무 예쁘다. 눈 진짜 많이 온다. 이번 겨울에 눈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봐요, 실제로. 여러분 그냥 밖에 안 보여요. 저 원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 갈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길에 눈이 많아가지고 집에 못 가거든요.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못 가요. 눈 오니까 너무 좋다. 눈송이가 엄청 굵어요. 너무 기분 좋아. 1월 1일부터 이렇게 눈 파티라니. 눈 오는 소리까지 들릴지 모르겠네. 눈 오는 소리가 진짜 좋은데. 약간 소복소복 사이는 소리. 뭐 파프리카 이런 것도 필요해? 아니.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마늘 다지는 거래요. 면이 삶아지는 동안 냉장고에 있는 레시피를 먹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달달한 커피가 땡기고 있었는데 아주 좋아요.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아, 되다. 뺄게요, 와를. The next morning.
지금 안 되지요? 쥐들이 선물이라고? 응. 뭐 그릴 건데? 아파워. 무시 떠나 추워주겠구만은. 아, 무시 추워. 엄마 지금 불을 말했다. 미친이 타고 죽겠구만, 지금. 나도 그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응, 해봐. 자살찌개는 그렇게 많이 안 묻혀도 돼. 불 끄면 자살 뭉치고 하면 되는데 말라고 그래. 풍선 가서 그래. 아, 난 모르니까. 하늘아, 불은 한 방향으로 돌려. 지그재그로 하지 말고. 왜? 아, 엄마는 그렇게 하니까 막 지그재그로 하니까는 엄마 별로더라고. 자. 나는 바로 가야 된다. 네? 응. 밥은? 마사지 받아, 2시다. 아, 진짜? 응. 그걸 꽤 걸리겠네. 못 보고 가겠네,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찍어 보내줄게. 알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 차로 가는 길이에요.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까딱하면 길이 얼어서 차가 못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아빠가 제 차를 마을 입구에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까지 걸어가야 돼요. 진짜 시골길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길 걸어가지고 학교 버스 타러 가고 그랬어요. 하필 짐도 많은 날 차를 밑에다 대놔가지고 출발합니다.